네, 오늘은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 가서 렉서스 시승을 할 겁니다.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두 차종을 타봤어요. RG 모델과 RX 모델. 두 차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는 전기차고 하나는 PHEV, 나름의 내연기관이 남아있는 그런 차이죠. 여기 인제스피디움 로비예요. 멋있죠? 이런 플랫한 느낌의. 와, 여러분 여기가 인제 스튜디움의 서킷입니다. 위에서 지금 보는 화면이고요.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네, 서킷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. 저는 이제 서킷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든요. 드라이빙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차를 탑승해서 서킷 드라이빙 할 수가 있습니다.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GR 스프라 제가 저번에 탔던 그 차량 지금 서킷에 이렇게 나 아직 남아있어. 지금 머플러에서 틱틱거리는 사운드가 좀 들리시죠? 정말 차가 서킷에 잘 어울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 공도에서 보는 느낌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. 바로 옆에는 LC500이 오늘 기상과 딱 달라붙었던 바로 그 차. 네, 보고 계십니다. 이쪽으로 네, 휠 펜더가 아주 그 볼륨감이 두툼하게 좀 올라와 있네요. 이런 모습이죠. 제가 영상으로 보고 올려드렸죠. 바로 그 스프라입니다. 확실히 자기 무대에서 탔을 때 그 안정성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상당히 좋은 날씨에다가 서킷 안정성 상당히 좋은, 노면도 상당히 괜찮아서 좋은 성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연이어서 서킷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LS500H의 진입 구간을 통과해서 일단 시속 150km로 풀 악셀을 지금 밟았어요. 170을 통과해. 진짜 주행 지침서 엄청 좋네요. 서킷을 LC5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. 네, 정중앙구에 RPM이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지면에 딱 달라붙어서 갑니다, 여러분. GR 스프라 제가 저번에 탔던 차인데 앞에 선주 차량으로 가고 있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단조의 색깔만 가지고 레이싱의 모습을 표현한다. 뉴 제네레이션 5세대 RX 모델입니다. 퍼포먼스 모델까지 총 3종으로 나와있고 저 멀리 있는게 네, RX이고요. 바로 옆에가 RZ450이 모델인데 네, RX 5세대 모델. 네. 지금 현재 저 주차되어 있는건 퍼포먼스 바이크4의 RX500H로 세팅되어 있는 그런 차이고요. 아레스가 국내에 2006년에 들어왔었는데 네, 그 이후로 네, 이렇게 뉴 제네레이션에서 이번에 변경이 돼서 나왔습니다. 네, 이 모델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.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심장부를 한번 열어볼까? 네. 지금 F 스포츠의 RX 모델인데 심장부 그나마 리프터를 달아줬네요. 케이블 끝단 처리는 아주 잘 해놨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보 네, 엔진 심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정비하기 용이하게 네, 공간의 설계는 아주 잘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네요.
반면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수 배터리 BEV 모델 RZ450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.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죠? 이게 지금 순수 배터리 모델로 보여진 모델인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게 리프트를 다 안 다는지 진짜 텅텅 비었네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차에는 프렁크가 없어요. 네, 그냥 기존의 전동화 베이스로 만든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검정 테이핑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적인 형태에서 크게 고급화 되진 않았어요. 스트럭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죠. 네, 되게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정비하기 진짜 용이하겠네요. 이쪽 디자인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주 잘 뽑아져 있습니다. 스포일러하고 측면부에서 2열도의 이쪽 라인,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라인이라고 전혀 다른 부분이죠. 그리고 다시 또 선이 이어져가지고 이쪽은 보다 더 앞에 그 후드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죠. 기존에 RG450E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. 그래서 차가 더 와일드하면서도 아주 울그락불그락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. 푸르른 지금 대자연과 또 녹색, 그 다음에 이 컬러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잘 오는데 콘트라스트가 지금 너무 잘 맞아요. 왜냐하면 이게 도색이 진짜 아주 그 최고급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예, 콘트라스트의 조화가 예, 아주 잘 예, 대조적인 면이 색상의 햇빛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차가 럭셔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열고 닫을 때 이 부분이 버튼 누르는 게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고스트도어의 느낌처럼 네,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. 여기도 보시면 다 이런 하나하나가 다 선과 면면들이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많이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죠. 네. 실내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. 여기 이런 대시보드에 대한 나뭇결의 모양, 그 다음에 이원화된 대시보드의 구조, 이런 부분들이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. 바로 꺼져버린다.